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3일 오후 5시 34분입니다. 배우 김부순 씨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이 인간이라면은 윤석열 X파일을 언급하면은 안 되는 것 아닌가? 사실은 내게도 이재명과 그 일가 X파일이 있다. 남한의 X 파일이라면서 지극히 사적인 것이라 침묵하기로 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느냐 하면 이재명 지사가 며칠 전에 윤석열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인지 쓰레기인지 그건 열어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허무맹랑한 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해 이 지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요약된 것, 비슷한 것을 보긴 봤다. 정치 세계에 조금 일찍 들어오고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한 입장에서 조언을 드린다. 어떤 의구심도 어떤 의혹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썼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감으로 1, 2위를 다투는 사람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고 가니까 언론이 이걸 쓰고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것은 이재명 씨가 말을 잘못한 것이다. 이재명 씨와 관계되는 그런 의혹들은 그 가족 간에 일어난 문제고 그것은 이재명 씨가 책임져야 되지. 많은 지금 무슨 X파일이라는 이 문서를 봤더니 믿을 수 없는 황당한 것이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정권이 관계했을 수도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윤석열 전 총장이 나서가지고 해명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부선 씨까지 끼어든 건데, 김부선 씨는 이재명 씨 경고합니다. 반칙하지 말고 정책으로 경쟁을 하라. 이렇게 훈수를 했습니다. 이따위 카더라 통신을 이 시대 청춘들이 믿을 것 같은가? 당신은 대체 어느 별에서 왔느냐라고 했습니다. 지금 김부선 씨는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금 냈습니다. 2018년 9월, 두 사람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허언증 환자와 상습 마약 복용자로 몰려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이를 이 지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가지고, 부당한 일을 돈으로라도 보상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지사, 당신은 윤석열 무슨 X파일 운운할 자격이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긍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금 다른 방향의 글을 올려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께서 무엇을 근거로 윤석열 X파일에 대해 내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나 나는 소위 윤석열 X파일을 본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법의 상징인 검찰총장 출신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22여 가지 본인과 가족 비리 의혹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공직자는 늘 사찰을 당하고 삽니다. 나는 초임 검사 이래 36년간 늘 사찰 당하고 살았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총장은 대검 범정과, 아마 이거 범죄정보과 같은데, 범정과를 통해 늘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찰을 하는 게그 직무입니다. 판사 사찰에서 나타났듯이 사찰을 늘 지휘했던 분이 불법 사찰 운운으로 검증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정치판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판인데 있는 의혹을 불법 사찰 운운으로 피해 갈수 있겠습니까? 정면 돌파해 본인과 가족들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옛날과 달리 지금은 유리알 속 세상입니다. 이 글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 X파일 본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해놓고
다만 법의 상징인 검찰총장 출신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20여 가지 본인과 가족 비리 의혹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더구나 이 작성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정체불명의 문서인데,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은 안 되죠. 유감스러운 것은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잘못이 있을 때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말을 표현해야지, 의혹을 놓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은 홍준표 의원이 이걸 사실이라고 해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로 못 박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의혹인데 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합니까? 이건 조금 홍준표답지 않는 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그런데요. 정치판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판인데 의혹을 불법 사찰 운운으로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문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데, 또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윤석열 씨가 해명을 하며 어떻게 정면 돌파를 합니까? 상대가 안개 속에 숨어 있는데 나타나야 될것 아닙니까? 나타나야 그 사람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할 텐데, 불법 사찰 운운으로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은 불법 사찰 정치 공작이라고 하면서 대응을 안 하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상대방이 문서를 들고 나와서 내가 이거 만들었다, 나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윤석열 씨가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면 돌파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정면 돌파하라는 말은 진검승부를 하란 말인데, 진검승부는 양쪽이 다 얼굴을 드러내고 실명을 드러내고 해서 정면승부를 하고 정면 돌파를 하는 거지. 상대방이 숨어서 뒤에서 비수를 꽂고 또 엉뚱하게 언론에 흘려가지고 이런 사단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정면승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하고 싶어도 이건 상당히 홍준표답지 않는 논리와 사실이 좀 엇박자로 가는, 그리고 오히려 김부선 씨의 말이, 다른 사람 몰라도 당신은 그런 말할 자격 없다는 그 투박한 말이 저는 가슴에 와 닿습니다. 감사합니다.